아티스트. 첫 번째 페인트가 색을 하나 더 가짐. 뽑을 카드 더미를 섞을 때 새로 고침. 아이 눈 아파. 누가 흰색으로 카드 만들래? 약근 더 캔버스. 모임? 모임? 와, 무지개. 캔버스 캐터펄트. 클리어 이펙트. 캔버스가 비어있을 때 발동합니다. 레드. 야, 내 눈. 크로매틱. 캔버스가 두 가지의 색깔을 아니, 칠들 저거구나. 그 드롭킥 다리 꺾기 포지션이네. 인공물 효과 안 받으니까 드롭킥이랑 다리 꺾기보다 좋지. 무지개 캔버스. 아, 이렇게 패 가져올 수 있구나. 어즈드 색칠하면 체력을 잃어버립니다. 턴이 지나면 절반이 됩니다. 턴이 끝날 때 두 장의 랜덤 컬러
번역해줘. 디펙트스 뭐라고? 가능. 그림을 그려요. 피부 청전기 방전 같은 거네. 민마젠타. 좋은데? 아니, 아씨, 뭐야 이거? 이러면 몇 딜일까? 32 데미지. 에비앙스 락킹. 왜 안 가져와줘? 흑구 부적. 7대리 저주 수채 웨이브. 아니 근데 그림 왜 이렇게 발걸이야? 아, 7방어를 얻고 5장 꽂고 전부 버리고 페인팅 카드가 아닌 카드를 모두 버린다. 4 빼기 2 더하기 6 빼기 2 더하기 4 더하기 5 빼기 7 더하기 2 더하기 6 더하기 2 더하기 3 빼기 4 빼기 2 빼기 5 플러스 17 뭐라는 겨. 죽었다. 살려줘. 브러싱 바이올런 트리.
아니? 레인보우는 크로마... 크로매틱 못 터트리는? 오마 엑서사이징. 색 하나를 캔버스에. 아니 근데 카드 일러스트 왜 이렇게 적거림? 발로 그렸나? 턴을 시작할 때 랜덤한 언커먼 카드를 받습니다. 그린판맨. 트레이닝. 버섯들 많이 화났죠. 아니 왜 안 떠 이건 또. 색깔 4개면 크로매틱 아니야? 페인팅을 2번 해야 크로마틱인가? 퍼플 퍼플즈. 뭘 그린 거지? 비실이. 커드는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는데. 어둠의 듀얼. 듀얼이다. 그림 존버한다. 역작 간다. 와 120딜. 근데 사쿠라 못쓴. 미친. 역작 망함. 본버 실패. 블루 상어도를 얻습니다. 뭐야 이거 다 나와있는 거였어? 에너지와 효과를 증가시킵니다.
글자 특안 읽음. 노란색을 들어오면 들어온대. 땅을. 이 무슨 어제한테 말장난이야. 삼블락, 삼블루, 익적. 땡. 헬리. 그러면 얘도 대갑축 처리하고 그림 카드만 주냈으면 되는 건가? 26딜 18방어. 되게 센 캐릭터긴 하네. 카드를 별로 넣을 필요가 없겠는데. 그냥 그린 옐로우만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옐로우가 익죠? 무한대 못 돌리게 옐로우에는 소멸 달아놨네. 6드로우 6에너지 12저주 100선당. 한 턴에 한번 꺼낼 수 있어요.
노란색이 엄청 좋네. 뭐야? 아니, 근데 되게 특이하네. 드롭 꼬라박은. 클리어. 그레이 글룸 부상 2개 회색 7을 납니다. 회색은 어떻음? 부상 준다는데? 그냥 페널티인가? 저주가 왜 이렇게 고평가돼 있지? 저주 쓰레기 같은데. 맞다, 그림 잘 그리네. 아웃컴. 베인풀 버킷. 더블 묻고 더블로 가. 근데 더블 안해도 그냥 센거 같은데 더블 해야되나? 묻고 더블로 가. 트리플 와 총매. 큰거 간다. 큰거 가자. 큰거 안 간다. 잠깐만. 트리플 128딜 54방어. 안돼, 잘못 눌렀어. 버렸어.
귀 아프네. 아까 그것만 안 버렸어도. 레드 그린. 이거 괜히 카드 넣지 말자. 그림만 늦게 뽑힌다. 크로마 크래쉬 이거 진짜 잘못 넣었네. 도미한테 도미. 철철파. 세긴 센 것 같은데 처음 하다 보니까 개판 됐네요. 6피해를 주고 캔버스 색만큼 뽑습니다. 담배. 테이프 바나나. 거 온다. 하하씨. 108딜 81 방어. 이제 뭐. 노랭이 개인 6 에너지. 네, 이걸 갓카드를 못 뽑았네. 아니 이거 왜 크로매틱 발동 안 되나? 오버플로잉. 스탠리. 아, 정확히 두 색깔. 두 색 이상인 줄. 그러면 저거 그냥 쓰레기네. 으스. 40딜 8 에너지 6 저주 오멸.
Empty Ego. 캔버스가 비어있다면 다른 세 가지 색을 칠합니다. 좋네. 캔버스 복사본을 손으로 가져옵니다. 룸피 개사기일 것 같은데? 담배 피게 불 많이 봐야겠다. 아이, 그레이는 어떻게 찍을 수 있는 거야? 이거 캐릭터 쓰는 법만 알면 엄청 세겠다. 사기 캔들. 페인트볼 펠트. 페인팅을 뽑을 때 8 데미지. 레드 블루. 아니, 얘는 승률 100% 찍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모바일 점핑. 엔조이드 에피 애니. 뭐라고? 캔버스 얻어지는 거는 코스트랑 효과. 지옥검 시리즈. 멜로딕.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느껴. 이해하지 마. 오방어 페인팅 카드를 어린 카드 더미에서 가져옵니다. 홀로그램이는 오존로그램. 일단 카드 다 지워봐. 담배 피는 예술가. 영감을 주는 담배. 18딜 12 랜덤 컬러. 블루 버스트 비비님. 1 피해를 주고 8 아 1 피해를 받고 8 피해를 주고 피해받은 적마다 레드.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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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그린 그림 그린 그림 그린 그림 그린 그림 그린 자이언트. 페인트 투 옐로우 터종. 으악 미친 카드다.
안녕하세요. 레드 그린. 아니네. 레인보우 그린이었네. 살려줘. 아니 이것도 그 살려줘. 살려줘. 충분히 살 수 있었던 것 같은데. 핑크 개판이다. 버스 다 채우기. 아까 총매에다가 복포 썼을 때 비슷했을 것 같은데. 링그리드 라인 보소. 헐?
진하게 그려. 진하긴 한데 별 도움이 안 되네. 레드 그린 옐로 심플한 조합. 티에고 이것도 엄청 쓰기 힘드네. 팔로윙 버 팔로윙 진짜 무한덱도 쉽게 나올 것 같고 센 캐릭터 같은데. 죽기 직선임. 대충 두 개 섞어서 크로마틱 짜면은 될 것 같아. 센데 살려줘. 이렇게 죽는다고? 이렇게 세상에 이건 좀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아, 이렇게 뭘 해도 센 캐릭터로 왜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
레인보우가 컬러 하나로 치는 거 열받네. 더블 드로우. 살려줘. 시세 탄스. 열쇠. 진짜 열쇠가 재생긴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카드 이름 붙는 메커니즘이 대체 뭐지? 색깔 개수에 따라 붙나? 아니 열쇠라고 해놓으니까 열쇠 같기도 한데. 니오 웨펜스. 아, 캔버스가 먼저 생기고 구찌를 할 때 이러면 그냥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겠네. 루드. 그냥 빨강 파랑 태극기 그리면 이기겠네.
레인보우도 괜찮은 것 같고. 아니 다 괜찮은데 덱은 왜 안 괜찮은 거야? 뉴비님 이번엔 붓으로 잡아볼게요. 제일 쓰레기같이 나오네. 버즈는 뭐랑 써야 되지? 버즈 진짜 쓸모없어 보이네. 아니? 얘도 크로매틱이었구나. 아주 그냥 생각 없이 했구나 게임을. 크로마틱 맞추려면 진짜 덱을 작성하고 짜야 되는데. 진짜 무한덱 짜기 쉽겠는데. 아니 이거 심플 스터디에다가 노랑 녹색 크로매틱만 하면 바로 무한이네. 아닌가? 맞지 않나? 무한이든 아니든 간에 일단 졸라쌤. 위장크림. 퍼플. 퍼플 덱도 엄청 세 보인다. 하지만 지금 덱엔 필요 없죠.
이게 색깔 두 가지인 거 진짜 별로네. 함정 카드였어. 내다버린 총매. 회색. 회색 들어가면 바로 그림 쓰레기 되네. 그림을 망치는 법. 섰어. 좀 버티면서 크로매틱 빨강 타랑하면 이기지 않을까? 파란색, 노란색 들어가면 소멸이라 노란색을 못 쓰겠는데. 빨간, 파랑, 어둡게 치라고? 홈에 쓰고. 이번 턴 넘기고 밀고 또 어둡게 치라고? 3개 집어넣고 새로 가져오고 노란색 치라고? 그리 꺼져. 111댐 82블락. 이지 게임. 노랭이로 에너지 땡기고. 자기 캐릭이긴 한데 엠버스 까맣게 치려야지. 심접색.
새까맣게 해서 김 그릴 수 있겠다. 아이씨 엔딩 뭐야?